네, 안녕하세요. CNC 라이트웨이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대리입니다. 오늘은 ETC 콘솔의 3.0 버전, 새 버전의 엄청난 혁신, 정말 뭐 퓨처리즘, 거의 뭐 터미네이터가 연상되는 것 같은, 마치 공상과학 같은 이 AR 기능을 이용한 이 어그먼트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보셔야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IRFR이라고 해서 저희가 리모컨 대용으로 스마트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선 리모컨 같은 기능의 어플인데요. 여기에 이 어그먼트로 넘어오면서 아주 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드와 파인드미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이걸 세팅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AR 기능을 이용한 이 가상의 공간과 이 실제 현실을 싱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가상의 이 사무실 공간을 똑같이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솔상의 시뮬레이션 공간에 이 극장의 정보, 이 공간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레퍼런스 포인트, 이 기준점을 하나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기준점 스티커를 붙이고 보시면 여기 레퍼런스 마크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 마크를 인식을 시키면 이 가상의 공간, 시뮬레이션에서 잡아놓은 가상의 공간과 이 현실이 싱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과 보시면은 이 조명기 위치가 보이시죠? 이렇게 조명기를 비추면은 그 조명기의 채널 번호가 인식이 되시고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조명기가 선택이 되세요. 그래서 얘를 Find me. 보이시죠? 다시 위치를 옮기시고, Find me. 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Find me. 이게 얼만큼 혁신적인 것이냐? 간단히 생각해 보셔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빗돌이나, 뭐, 다른 크루들 필요 없이 오퍼레이터가 직접 이쪽으로 가서 감독님이 만약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감독님 혼자서도 기본적인 포커싱들을 무빙을 이용했을 때 포커싱들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물론 어그먼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시뮬레이션 상의 위치로 찍을 수도 있지만 무대에 만약에 감독님 계신다. 그런데 포커싱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 무빙의 갑포커싱, 포커스 팔레트를 잡아서 대략적인 포커스들을 잡는 작업을 할 때, 그 위치로 가셔서 Find Me 하시면, 네, 이 위치로 가셨죠. 이 위치를 레코드, 포커스 팔레트, 뭐 10번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위치는 여기를 뭐 내가 포커스를 잡고 싶다. Find Me. 네, 이 위치가 잡히시고, 얘를 레코드, 포커스 팔레트, 11번. 엔터. 그 다음에 한 이쯤에 Find Me. 네, 요거를 레코드 포커스 팔레트 12번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보시면 포커스 팔레트 10번 엔터 가시죠. 그리고 포커스 팔레트 11번 엔터. 그리고 포커스 팔레트 12번 엔터. 네,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작업을 하시더라도 나에게 이 스마트폰과 IRFR이든 ARFR이든 콘솔과 연결된 이 리모컨과 이 포커스 완드 기능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원하는 위치대로 맘대로 원하는 Find Me 이쪽으로 파인미 이렇게 쉽게 포커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포커스 완드의 파인드 미는 꼭 눌러놓으신 채로 계시면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가 있는 위치로 조명이가 따라오기도 하고요. 원하시는 위치에서 얘를 파인미 해줘. 네 이렇게 포커싱 하는데 쓰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 이 매직 완드 기능이 있는데요. 이 매직 완드 기능은 말 그대로
지팡이, 마법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마치 해리포터처럼 매직 완 보이시죠? 네, 이 핸드폰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쪽 무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해리포터처럼 뭐 콘솔 위치에 계시든 아니면 무대 앞에 계시든 해서 나는 저 스탠드를 비추겠다. 아니면 좀 더 위쪽 뭐 한 요걸 비추겠다. 혹은 저쪽 모서리를 내가 비출 거다. 네,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매직완드입니다. 마법의 지팡이처럼 내가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프레쉬를 비추듯이 핸드폰이 비추는 방향대로 무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말 해리포터처럼 내가 비추는 대로 조명기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Find me 해서 나를 찾게 할 수도 있고 이 기능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물론 포커스 완드 기능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갔다가도 자유롭게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네.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이 정확도 굉장히 정확하세요. 부드럽고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조절하는 그대로 현실에서도 이렇게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포커싱을 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세팅만 잘 해놓으시면 마우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터치 모니터를 가지고 포커싱을 하는데도 수월하게 포커싱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새로운 방식의 포커싱 방식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통한 포커싱, 마우스나 터치를 이용한 포커싱, 그리고 매직 완드를 이용한 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포커싱 되는 기능, 그리고 핸드폰을 갖고 있는 나를 비춰라 해서 포커싱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얼만큼 큰 효과가 있느냐, 왜 굳이 세 가지를 만들었느냐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프로그래머가 일단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략적인 포커싱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가 매직 완드를 이용해서 비추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켜서 간단하게 포커싱 위치를 찍고 그거를 메모리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로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무대 위에 크루가 빅토리아 하는 크루가 Find me 이 기능을 이용해서 Find me 버튼을 통해서 본인이 서 있는 위치를 포커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오브제라든가 높은 곳에 있는 거는 매직 완드를 통해서 가리킨다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위치를 찍어서 메모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쉽게 빠르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능 자체가 조명 시장에 무대 조명 작업에 사전 작업에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업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여러분, 곧 나옵니다. 많은 베타 유저들이 수많은 리포트를 보내고 그거를 보완하는 과정을 지난 후 정식 발매가 되면 정말 조명계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곧 정식 버전이 나와서 이 실생활에서 이 놀라운 기능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